제가 오늘 좀몇 가지 궁금한 점을 가지고 왔는데, 제가 계속 실내에서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처음에도 실내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실외에서 해야 되는지 조금 고민이 됐었는데, 이제는 좀 옮겨보는 게 나을까요? 아니면 계속 실내에서 하는 게 나을까요?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요. 우선 실내가 좋다, 실외가 뭐 나쁘다, 아니면 또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쨌든가 궁극적인 목적은 실내든 실외든 내가 골프에 향상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테마를 갖고 내가 컨셉을 잡아서 연습을 하게 되면 어디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 장점을 좀 이용하는 게 좋은 게 내가 만약에 실내에서 연습을 해요. 그러면은 뭐 앞뒤에 사람이 좀 있더라도 사실상 이 인원수가 좀 적잖아요, 상대적으로. 맞아요. 그러면은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커져요. 그리고 집중력도 더 높아지고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술적인 면에서 뭐 백스윙을 이렇게 들어야 된다, 다운스윙을 이렇게 해야 된다 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집중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할 수가 있고, 하지만 반대로 실외를 가게 되면은 사람이 더 많잖아요. 맞아요. 그리고 뭐 소리도 더 크게 들리고, 또 앞에 있는 사람이 볼을 빵 쳤을 때 멀리 나가는 거를 보고 보이고. 나도 또 힘이 더 들어가고 약간 그런데, 거기에서는 반대로 지금 앞에 펼쳐져 있는 공간이 필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습했었을 때 볼이 날아가는 걸 보고 내가 컨트롤 연습을 할 때가 좋은 것 같아요. 그럼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네요. 그렇죠. 근데 요즘에는 또이 스윙 분석기가 되어 있는 곳이 또 많잖아요. 그렇게 되면은 뭐 실내와 실외를 한 번에 또 합칠 수 있는 공간이 또 마련되기 때문에, 그런 것도 내가 찾아서 가가지고 연습을 합니다면은 데이터도 뽑고 볼 날아가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이런 게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.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자면, 제가 요새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인데, 네. 첫 라운드 첫 어느 라운드. 정도 실력이 됐을 때 가는 게 좋을지 어렵나요?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홀로서기. 홀로서기. 그래도 내가 드라이버를 잘은 못 쳐도 어느 정도 칠 줄은 안다. 우드 계열은 또 사실 못 쳐도 돼요. 아이언도 있으니까. 아이언도 누구의 도움 없이 어느 혼자 정도 칠 안다. 수는 있다. 어프로치도 그렇고. 이렇게 많이 된다고 하면은 한달 뒤에 가도 돼요. 저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느 정도 후에? 1년 뒤? 1년 뒤. 연습해 볼까요? 한번 해볼게요. 지금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릴 때가 아니었네요. 네. 2년 뒤에 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아니, 이번에 좀 마음이 너무 급했는지 연습 중에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치셨어요. 약간 그럴 줄 알았다는. 연습생을 한번 네, 해볼게요. 연습생 좀 해보시고. 오, 그래도 커트 괜찮았어요. 두달 뒤에 가시면 될것 같은데요? 두 달이요? 저랑 말고. 성급해지는 건가요? 알겠습니다. 훨씬 나아요, 그래도. 훨씬 나아요. 굿샷의 네. 질을 판단하기엔 사실 되게 어려워요. 물론 우리가 원하는 방향 그리고 거리가 나와야 되겠지만은, 내가 어느 정도 볼을 좀 띄울 수 있다, 플레이가 좀 가능하게끔 매너를 좀 배웠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. 제가 보기에는 뭐 내일 나가셔도 될것 같아요. 아. 네, 부디 저랑만 아니고. 네, 수고하셨습니다.